태양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주선은 정지 궤도에서 완전히 멈춥니다. 빛도 움직임도 없이 우주 공간에 가만히 머물러 있자 각국의 군사 전문가와 우주기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각국의 외교관들은 범인류적인 연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할 생각인 것이죠.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전투준비태세를 데프콘 3단계로 상향 조치합니다. 이 소식은 곧이어 언론에 퍼지게 되었고 미국 50개 주에서 사재기 현상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제히 전투준비태세를 상향 조치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1983년 아웅산 뉴욕 폭탄 테러 사건 이후 처음으로 데프콘 3이 발령됩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작전권이 이양되고 전군의 출타가 금지됩니다. 또한 영내의 모든 물자를 적재, 방치, 파기품으로 분류하며 당장이라도 막사를 뺄 준비를 하고서 대기합니다. 유엔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발의안에 따라 준비하고 있던 성명문을 유엔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동시에 송출합니다. Let us push ahead with a surge in diplomacy today and the leap in conflict prevention for tomorrow. Excellencies, fourth climate change puts our hopes in jeopardy. Last year was the hottest ever. And the past decade has been the hottest on record. Average global temperature keeps climbing, glaciers are receding, and permafrost is declining. Millions of people and trillions of assets are at risk from rising seas and other climate disruptions. And 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has quadrupled since 1970. The United States, followed by China, India,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have experienced the most disaster since 95. 유엔 성명문이 끝나자 각국의 언론 매체들은 모두 긴급 속보를 편성합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시작됐다는 의미인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공권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긴급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공위성이 작동을 멈춥니다. 그 결과 TV, 인터넷, GPS, 전화 등 인공위성이 필요로 한 모든 제품들이 사용 불가 상태에 빠집니다. 거기다가 GPS가 필요한 각 군의 자동화 시스템은 무력화되었고 전부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각국의 군사기관들은 외계 생명체들이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광학 및 전파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선을 관측한 나사가 우주선에 대한 정보를 이스트윙 지하 벙커로 전송합니다. 우주선에서 22조각의 조그마한 우주선이 나와 지구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우주선도 모두 직경 25km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각국의 상류층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최첨단 지하 벙커로 대피를 합니다. 인류가 만들었던 중요 문화 유산들도 지하 벙커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22개의 외계 우주선들이 6대륙 주요 도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루살렘, 메카, 두바이, 뉴델리, 방콕, 베이징, 상하이, 서울, 도쿄, LA, 뉴욕, 멕시코시티, 리우데자네이루, 시드니, 요하네스버그, 카이로. 마치 미리 정보를 안 것처럼 각 주요 도시에 우주선을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미국이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투준비태세를 데프콘 2단계로 상향합니다. 대한민국도 서울 상공에 외계 우주선이 나타나자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판단 아래 데프콘 2단계로 상향 조치합니다. 동원 지정된 예비군이 소집되며 부대 편제 인원이 100%로 충원됩니다. 그리고 전군에 탄약이 지급됩니다.
항성 간 이동의 수준까지 지난 외계인이라면 아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능성이 적은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에서 지능은 포식자의 특징입니다. 포식동물은 먹이보다 한 수 앞서야 하기 때문에 영리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나 표범, 돌고래,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영리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과학과 기술이 가장 진보한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뒤에 독일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는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꼭 도덕적 습성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충격과 공황에 휩싸이는 동안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말입니다. 한편 22개의 거대 우주선은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 및 군사시설 상공에서 가만히 채공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최초로 거대 우주선에 대한 반응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영공으로 들어온 적기를 발견했을 시 확인을 위하여 전투기를 보낸다는 일반적인 규약에 따라 마하 1.6의 속도로 날아다니며 M60의 발칸 20mm와 ARM-120D 램을 가지고 있는 F-35 라이트닝 4대가 출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구에 대한 확실한 적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각국의 도심은 쑥대밭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세계 공군기지에서 최정예 전투기들이 출격합니다. 그 수만 51,908대. 이때까지 인류가 생산한 전투기들이었습니다. 전세계에서 전시상태 및 계엄령이 선포되고 공군을 제외한 모든 군이 모두 명령대기 상태로 전시상태의 모습을 갖춰나갑니다. 거대 우주선에서 나온 외계 전투기들과 첫 공대공 교전이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된 지 5분도 안 돼서 각국의 전투기들은 전멸합니다. 외계인들의 전투기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음속의 2배가 넘는 속도의 무기를 발사해봐야 우주를 누비며 우리가 아는 물리학을 깨트리는 추진 기술을 갖춘 외계의 기술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인류가 만든 미사일을 발사해봤자 외계 전투기들은 그 미사일을 비웃듯이 피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외계 전투기들은 공군기지로 편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강력한 미국의 F-22 랩터도 외계 전투기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격추됩니다. 미 육군 사이버사령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부대입니다. 2009년 이란 핵 프로그램에 컴퓨터와 전자장비를 바이러스로 손상시켰던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외계 우주선의 통신 해독을 시도함과 동시에 방송 접시 안테나를 부착한 장갑차들이 우주선을 향해 방해 전파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이 사실은 각국의 정보부에 들어갔고 전세계가 동시에 방해 전파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방해 전파가 쏟아지다 보니 인류가 보낸 방해 전파가 혼선을 지게 됩니다.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합니다. 인류가 이때까지 발견한 물리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외계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 전파보다 더욱 빠르고 더욱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방해 전파는 그저 시시한 어린아이의 장난감에 불과했죠. 5만 대가 넘는 공군기를 무력화시킨 외계인들은 거대 로봇들을 육지에 상륙시킵니다. 그리고 각국의 육해군과 교전을 시작하죠. 한편 미군은 기밀무기 프로그램에서 프로토타입인 무기들을 가동시켜 외계인들에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두 괴멸됩니다. 레일건 등 미래에 사용될 무기가 이용되었지만 거대 로봇 3대에게만 피해를 입히고 미군은 전멸합니다. 하지만 이 피해도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설령 외계인을 상대할 무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량 생산하지 않는 이상은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의 국방부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전세계 각국의 도심들이 외계인의 전투기와 거대 로봇에 의해 파괴됩니다. 방위기구들은 수십억 달러 자산의 무용함을 깨닫게 되죠. 삽시간에 세상 모든 정부와 군대의 주요 전투부대들은 제거되었고 전력망까지 제거됩니다. 그렇게 지구 전체의 주요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고 기반시설은 사라지게 됩니다. 핵무기, 지구에서 발명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현재 2만 대가 넘는 핵무기가 항시 대기 중입니다. 인류를 두 번이나 전멸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는데 이 핵폭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우주선 바로 위에 핵폭탄을 투하해서 우주선이 피해를 입되 지구는 피해를 입지 않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SMBL에서 발사가 되죠. 잠수함은 위치가 발각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대응하기도 전에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재빨리 잠수할 수가 있죠.
결국 대서양 깊은 곳에서 떠오른 잠수함이 해치를 열고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히로시마 폭발에 250배 규모인 3.5메가톤급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이 우주선을 향해 돌진합니다. 인류가 두 번이나 전멸시킨 무기가 인류의 운명을 달리하게 된 겁니다. 우주를 여행하려면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외계인이 거주하는 항성계에서 태양계까지 오는 기술이 있다면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아주 빠르게 이동하면 우주 에너지나 미세한 우주진에 부딪히며 엄청난 에너지가 우주선에 전달됩니다. 그 에너지는 인류가 만든 핵무기보다도 몇 배는 더 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호장치가 있다면 핵공격에도 버틴다는 의미입니다. 인류는 성과도 없이 반경 6.5km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살아있던 사람도 건물도요. 이상 상식의 벽을 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